아, 야, 저기도 나무가 기가 막히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거. 야, 아무리 더워도 이 나무 밑에 있으면, 예? 야, 어떻게 이러냐. 야, 이게. 와, 진짜 예쁘네. 이게 그림이네, 그림이야. 네. 10승지 중에 하나구나, 여기가. 야, 이거 딱 봐도 명당, 명당이다. 예? 조선 최대 정감록의 아, 예언서에 따르면 대박이다. 전쟁 흉년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의 기운이 좋고 청정하고 안전한 와. 지역이 여기래요. 여기가 제1승지. 중길이구나 여기가. 야 이게 정자바라 여기. 아유 기가 막히네. 여기 기가 막힌다. 야 아이고 이건 뭐. 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이 네. 없어. 아니 그러겠네요 진짜. 사과인가 보다, 사과. 아, 이게 사과 농장이구나. 아, 이거 진짜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네, 진짜. 자기야, 아,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정말요? 아, 사과요. 어. 아, 이게 와. 지금, 이게 햇사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야, 이거 햇사과입니다, 지금. 오랜만이다, 햇사과 진짜 오랜만이에요. 항상 빨간 것만 먹다가. 잘라줄까요? 아니, 저, 그럼 반으로 잘라주시죠. 아, 얘네 잘 안 잘라지네. 제가 해드릴까요? 한번 해볼래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죠 뭐. 이러면 네. 할 수 있는데 또, 또 형이 형이 못한 걸 저도 제가 하면 또 보는. 아니 게.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또 그런 것도 확실합니다. 맛있다. 입이 작긴 작네. 입이 작아요. 같이 깨무는데. 입이 작아요. 아니 왜 준하 형도 아니고 맨날. 이걸 왜? 아니, 어? 아니 근데 얘네 응. 이쯤은 입이 안 커져야 그러면 위에 봐야지 입이 커져요. 봐요. 봐. 위에 보면 입이 커져. 아 그러네. 한번 시청자 계시다고. 어. 아 뭔데? 안녕하세요. 유퀴즈 제작진분들 유재성님, 조세님. 13회 승부통편에서 날라리 문제로 100만 원 탔던 출연자입니다. 어? 아 우리 1회 때 13회 그 공시 그 여자분. 예. 나의 사계절은 계속된다. 지금은 사실 너무 힘들고 뭔가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럼요. 더 즐길 날이 많으니까 맞아요. 저의 사계절은 계속된다고 하고 싶습니다. 잠깐 어디 됐어? 그걸 그렇게 읽나? 네? 지금 이 중요한 소식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어? 아니 근데 몰랐잖아요. 봐봐, 봐봐. 덕분에 100만 원도 타고 그걸로 독서 실비와 인강비 보태고 알바도 그러니까 알바 쉬신다 그랬거든. 고된 수험생활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드디어 일주일 전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와 진짜? 와! 야! 그때 우리가 합격 되면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야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 어머, 이렇게 글을 남긴다. 더운 여름날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출연자들을 만나신 걸 보면서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세상을 구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어머나 드디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야. 아 감동이다.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예.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아 오늘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서 저 혼자 좀 마무리 짓고 들어갔습니다. 너 혼자 되겠어? 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서 질문이 좋아졌어요. 그래? 예 네, 질문에 질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 한번 줘요. 세호도 이제. 자기 집 차려야지. 예? 네? 세우도 언제, 예? 아직 멀었어요. 뭐 하시네. 공연단 기다리는 거. 가볼까요? 아니, 뭐, 가보는 건 가보는 건데. 아니, 그, 이건 뭐 짠 거 아니야? 이건 약간 섭외한 거 같은데? 아니, 자, 이거, 이거 사연 읽고 났더니 저기서 쾌진아 칭칭 나네는 이거는 나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 이건 섭외 아니야? 아, 섭외 아니래요. 아, 예전에 이런 거 많았는데. 이 소리는. 네, 십성지에서 뭐 기분이 좋은 우리 어머님들이. 친구들! 친구들 잠깐 시간 돼요? 시간 돼요? 아 그럼 잠깐 우리 얘기 좀 나눠요 여기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두 분. 네.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네. 학교 끝나고? 네. 오늘 그 보니까 입 주변에 뭐 이게 뭐 먹었어요?
학교에서 과학 캠프 갔을 때 저희 상금을 타가지고 그거로 회식하고서는 내려오는 길이었어. 뭐 먹었는데 오늘이요? 떡볶이 먹었어. 아 그러니까 여기 잠시만요. 입 주변에 떡볶이 국물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네. 사실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싹 지나가는. 혹시 뒷모습 우리 보고 뭐 하는 건 것 같았어요? 조세호 아저씨 뒷모습을 봤는데 약간 예. 무슨 공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윤석 씨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오시는 길에 유키드 촬영 오늘 여기서 한다 해가지고 아 지금 벌써 진짜? 학교에 소문이 돌았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윤석 씨 잘생겼대요. 아 학교에 소문이 돌았어요 벌써요? 예. 아 그래요? 조세호 씨는? 실물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얘기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민경군 얘기해요. 저는 조세호 씨 사진은 봤는데요. 유재석 씨 얘기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아, 비중이 10으로 치면 몇 대 몇이었어요? 7대 3. 아 진짜 나 8대 3. 8대 2. 8대 2. 7대 3. 7대 3. 아, 많이 올랐네. 아 그러니까. 몇 학년입니까 지금 두 분은?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아 중이에요? 네. 아 어떻게 사실 아, 좀 미안한데.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 왜요? 나 고인처럼 사복 입고 다니면 저보고 성인이라는 거 아니 왜냐면 체격이 좋으니까. 요즘 두 분의 좀 최대 관심사라고 할까요?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분은? 저는 자전거 타는 거나 아 그런 걸 좋아해요? 운동 쪽에 관심이 있어요. 한강도 뭐 자전거 타기 좋고 요즘 자전거 타는 도로도 그렇고 산책로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이렇진 않잖아요. 네. 네. 이게 진짜 있는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저 끝에 막 소백산 보이고 말이죠. 자전거 타고 갈 때 항상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저런 산들 보면. 네. 편해요. 이 그다음에 좀 기뻐요. 그래요? 학교를 마치고 가니까. 아, 그러니까 자연 경관도 아름다운데 학교까지 끝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여기가 지상 낙원이지. 윤석 군은요? 나 올림픽 유도하는 거 최민호 선수 네. 영상도 보고 있어요. 조금 유도 배우고 싶어서 많이 들어가시네요. 아니 유도를 좀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기술은 알아두고 있고요. 잘 쓰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나는 오히려 뭐 좀 예를 들면 아이돌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분은 좀 예, 아니네요. 저는 걸그룹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어, 걸그룹 진짜? 관심 없어요? 민경군은요? 저도 아이돌은 잘 몰라요. 어, 트와이스 노래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그렇게 뭐 토크처럼 이상하게 파고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보고 싶은 뭐 아이돌 연예는 없습니까? 실물로는 다 보고 싶은데요. 네.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싶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민경군은요? 아. 민경군은? 솔직히 연예인이 누구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 이거 살짝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돌도 만나보고 느껴본 게 네.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여유가 좀 있고 오.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그냥 편안하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네. 다람쥐랑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요? 그냥 여기 살면 그냥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가 진짜 좋은 동네구나. 좋은 동네예요. 이게 명승지, 10승지 중에 명승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윤석 군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서로 뭐 싸우기도 하지만 가족끼리서 편히 있는 게 지금이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